자, 점심시간에 챙겨보는 오전시황. 오늘 10월 13일 수요일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어저께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외로 양대시장 강세 보입니다. 코스피 1%대 상승이고요. 코스닥 1.43%대 상승입니다. 자, 수급이 중요하다.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여실히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일의 상황 한번 보자면요. 기관 외국인이 1조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8천억 규모,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어저께 매도를 하니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강하게 밀렸고요.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개인의 물량과 외국인 물량 4,300억 규모로 다 받아주니 수급이 양호하다 이거죠? 시장은 1%대로 반등합니다.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코스피보다 0.4% 더 상승하고 있다. 자, 게다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누가 자주 유지한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9,450억 약 매수해주면서요. 이제 누적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6,800개 약 매도적으로 매도 우위였다면 오늘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2,600개 약 이제 순매수 쪽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위태로운 2,900대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로 강하게 얼마나 3,000대까지 추가 상승 시도 넣는지가 중요하다. 코스닥도 960 인근까지 얼마나 추가로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는지가 중요하다 할수 있는데요. 그때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과 외국인 선물 상황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라 할수 있는 것은요. LNF가 신고가 갱신하면서요. 2차 전지 소재단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6%대 상승. 대주전자재료도 신고가 인근까지 푸시하면서 13%대 상승. 자, 천보도 10%대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시장 양호합니다만 2차 전지가 초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3% 인근까지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 2.5% 상승, 현대모비스도 3.4% 상승하고 있고요. 만도가 8% 상승하면서 추세 전환 시도 나오고 있으니 자, 만도와 같은 종목은 눌려준다면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먼저 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섹터 중에서도 뭐 강세 보이는 섹터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께 남북 경협도 잘 봐야 된다라고 강조 많이 했는데 아난티가 20일 인근에서 반등 4%대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북 적대시할 정책 없다라는 뉴스 나오면서요. 남북 경협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섹터는요.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와 같이 전기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반의 상황에 비해서 반등폭이 크지 않고요. 삼성전자 0.5% 반등. 자, 하이닉스는 1.64%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섹터의 강세에 비하면 하락폭에 비한다면 아쉬운 반등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트리온 삼형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강한 반등은 아니니까 아직 안심하기 힘들고요. 최근에 강세 보였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숨구르기 하고 있다. 자, HLB도 강세 이후에 조정 제법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코롱인더 아침에 소개하자마자 2.79%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패턴은 최근에 계속 소개시켜 드리고 있던 종목들의 패턴과 비슷합니다.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시장 폭락으로 같이 밀렸을 때 지지권에서는 반등 한번 나온다.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은 모습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OCI도 반등 다시 하고 있는 상황. 자, S-OIL은 20일권에서 반등하고 지금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유가의 강세가 좀처럼 쉽사리 밀릴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밑으로 좀 처진다면 21 인근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모처럼 강세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과도하게 풋옵션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단기적으로라도 강한 반등을 보여서 내일 되면 휴지 쪼가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 풋옵션에 강하게 몰려 있는 이 부분도 시장을 강하게 반등시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개인 투자자의 파생 상품 포지션과 반대로 간다 라고 강조 많이 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외국인 선물 지금 9,400개 매수하고 있는데요. 만개 이상으로 추가로 계속 매수세 이어나가는지, 기간이 계속해서 현물 매수 확대해 나가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